안녕하세요. 독정리 쌀방앗간 큰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여름 음료 미숫가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귀리인데요. 이 귀리는 작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사놓은 건데 이 귀리를 깨끗하게 씻어서요. 햇볕에 말려서 오늘 방앗간에 가져가서 이 가루를 빻아오려고 해요. 이거는 현미. 제가 저번에 현미 볶아놓은 건데 너무 많이 볶아놨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또 저희 방앗간에 가면은 또 현미 볶은 게 있고, 이거는 콩. 콩. 이 서리태 콩을 볶아놓은 거거든요. 아니, 서리태인가? 이게 서리태가 아닌가? 콩을 볶아놓은 건데, 이것도 아우, 이가 아파서 이제 못 먹겠어요. 씹어 못 먹겠어서 가루로 내서 귀리하고 현미하고 콩하고 미숫가루를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볶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식히는 거. 아, 식히는 거? 네. 아. 이렇게 하면 기름이 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조금 있어요, 조금. 아, 조금 있어요. 이게 몇 도에 볶아져요? 이게 145, 145. 방앗간에서 이렇게 들기름, 참기름 가을 되면은 많이 짜오거든요. 또 이렇게 들기름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은 이렇게 통으로 짠 들기름이 있고요. 또 이 기름을 짠 분을 가지고 거기에 식용유를 더해서 하는 들기름이 있어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리와 현미. 현미는 제가 볶아 갔는데도 한 번 더 볶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볶았습니다. 볶아서 짜잔! 이렇게 두 봉지에 미숫가루와 들기름 한 병을 사갖고 왔어요. 이 들기름은 양념했을 때 하면 참 맛있죠. 미숫가루는 우선 먹을 만큼만 따로 보관을 해서 소분을 해놓고요. 나머지는 그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잘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곳 딱 이렇게 몇 군데 소분해 놓고 이렇게 잘 꼭꼭 묶어서 김치통에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가루 종류는 김치냉장고 안 들어가도 되죠. 또 다른 봉지 것도 김치통에 넣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 넣고 보관을 합니다. 이 두 통 정도를 가지면은 한여름은 나겠지요. 저는 이제 여름에 이 미숫가루로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지금 마음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는 미숫가루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통에다가 하나 넣은 이유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자주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아예 미숫가루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유와 물을 이용을 하는데요. 우유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물에다 타 먹을 수도 있는데 우선 우유는 액체를 먼저 넣으세요. 가루를 먼저 넣으면은 밑에 이렇게 굳거나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루를 먼저 두 스푼을 넣습니다. 사실은 두 스푼 넣는 거는 보통으로 먹는 거고요. 저는 세 스푼 넣어서 좀 진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네, 각각 각자의 식성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부기 두 숟가락에다가 설탕 두 숟가락 해서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미숫가루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이 잘 풀어지거든요. 우유에다 타서 먹으면 부드럽고 아이들 먹기도 좋아요. 충분히 흔들어주지 않았더니 저 위에 미숫가루가 뭉친 거 보이시죠?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목에 넘어가면. 그래서 충분히 흔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그냥 맹물 아니면 끓인 물, 살짝 미지근한 물에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미숫가루 두 스푼 넣으시고요. 또 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흘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흘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설탕을 넣지 않고 꿀을 한번 넣어보기로 했어요. 달콤한 꿀을 넣어도 맛있겠죠? 이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는 찾아서 평소에 많이 먹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꿀을 두 스푼을 넣고요. 이것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왼쪽으로 흔들고 오른쪽으로 착착착 한다고. 아까보다는 제가 많이 힘들죠?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드셔야 무물지지 않는 맛있는 또 달콤한 미숫가루를 드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나요? 저는 사실 그냥 맹물에다가 미숫가루 한 3스푼, 꿀 1스푼, 아니면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단 것은 줄이고 여러분 단맛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는 소금 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름 음료 미숫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매실이 익어가는 여름이죠. 다음에는 매실고를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